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상치 않습니다. 찾는 사람은 느는데 매물은 자취를 감추면서 하반기에도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권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900여 세대인데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5개 안팎이라는 게 현지 부동산 업체의 설명입니다. 전체의 0.1%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많이 없어요. 그냥 각 평형별로 한 두세 개, 다섯 개 나눠 먹어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10.6으로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0을 넘기면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건데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 올라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4월 말 0.02%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반포동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서초구는 0.34% 올라 한 달 넘게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전세 수요가 계속 늘면서 전세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매물 잠김이 계속되지 않을까.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 전세 가격이 5% 올라 지난해 4.6%에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